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 너무 길었어. 나 주식 안 해.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워서 좀더 기르고 잘라야겠다. 반갑다 얘들아. 또잉이 어서 오고. 자, 일단 어제 노래 녹음이 끝나고 그러고 집에 와서 또 디아 열심히 하다가 잤어. 자서 새벽에 일어났거든.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살짝 조금 이제 잠잘 타이밍을 넘기고 그냥 오늘 아줌마가 왔어. 원래 매주 금요일마다 아줌마가 온 날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오시는 바람에 약간 잘 타이밍을 좀 놓쳤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래서 일찍 킨 거야, 사실은. 커피 한잔 마시고 잠 많이 못 잤어, 솔직히. 공사는 이제 다 끝났지. 저기 이제 마루 깔고 뭐 가장 시끄러운 공사들은 다 끝나가지고 공사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잘 타이밍에. 아, 요즘 너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불면증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잠을 내가 좀잘때좀 약간 몰아서 자는 좀 약간 그런 게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고. 음원은 아직 모르겠어. 일단은 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어제 보니까 걔네 회사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걸그룹 키워내는데 픽시라고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 야, 솔찬이 잘 만들었더라고. 노래도 좋고 약간 블랙핑크 느낌도 살짝 나면서 노래도 그러고 뮤직비디오 한두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걔네 이제 엠 카운트다운 거기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네. 이제는 걔가 이제 그저 케빈이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작곡에다가 비즈니스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좀 약간 일 얘기도 조금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어. 멤버 몇 명인지는 몰라. 뭐 떼거지로 있던데 일단 내가 봤을 때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소속 가수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 니네. 야, 1월 이제 진짜 1월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빨리 가서 1월 말까지는 일단 조금 그냥 쉬엄쉬엄 설렁설렁 방송하는 식으로 가고 2월 1일부터 조금 빡세게 달려볼까 해. 왜냐면 2월달 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거든.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1월 끝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 이틀 남았잖아. 설렁설렁 약간 요런 식으로 좀 하고 휴방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닌데 잠깐만. 아니야. 그 설렁설렁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키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한다 뭐 요런 거지. 다들 무슨 휴방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또 난리를 치네. 아니야, 뭐 내가 휴방할 거면 휴방한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방송 설렁설렁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설렁설렁 한다라는 뜻의 의미는 그냥 그거야. 어, 오늘 같이 키겠다. 어, 약간 좀 미리 공지해놓고 방송 켜서 좀 약간 방송이 살짝 짧을 수는 있다. 평균 하는 거에 비해서. 어. 야, 너 말도 좀 이쁘게 해라. 맨날 휴방 처하니까 그렇지 뭐가 아니라 휴방 처한다고 얘기를 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싸대기를 쳐버릴 수 있으니까. 한 대 때렸죠? 어, 책임 한 방 매겼죠? 어. 말들 좀 이쁘게 해. 왜 이렇게 다들 말들을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 어. 그럼 초반부터 부담이 돼. 다들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그래 버리면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말들 좀 이쁘게 합시다. 아, 나 오늘 기분 어떠냐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솔직하게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 거지. 어. 포상의 주지가 빨딱 서버린 후 일배충 같은 말투 역겨워. 나가 불려갈게. 잘가. 어.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피드백 괜찮은 거 은근히 좀 있더라고. 노래 제목 요즘 길게 가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제목이 좀 있어가지고 어, 보내주려고 케빈한테. 아, 노래 제목?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어, 아직 안 정해졌고 케빈이 내 친구냐고? 너는 뭔데? 어, 이래 오늘 오프닝부터 왜 이렇게 다들 막 말투들이 왜들 그래? 기분 안, 다들 안 좋나? 안 좋은 일 있나 다들? 말투 다들 뭔가 날이 서 있네. 어. 내가 켤까 말까 고민해서 그렇다고? 아, 그게 아니라 아이, 너무 일찍 켠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요 그래요. 저녁 먹었냐고? 어, 먹었어. 아, 좀 말투 좀 다들 좀 저기 좀 해. 저녁 먹었어요? 형 저녁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거기다가 저녁 먹었냐고 막 이러면서 짜증 들으네. 어이씨. 아니 다 뭐 나한테 질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들 왜들 말투들이 다들 왜 그러지? 어. 채팅 한 번 쳤는데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아니 초반 아이씨. 다들 왜 이러나 오늘? 어. 우리 오빠 진지 드셨나요? 아, 나 캠 잠깐 꺼놔야겠다. 다들 시비 거는 것 같아. 담배 피워야겠다. 아, 왜들 다들 왜 이러지 오늘? 어, 나만 느끼냐? 왜 그래 오늘? 아니 말 좀 이쁘게 합시다. 뭐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여러분들? 어. 자 저기 그 저 뭐 내가 기분 안 좋거나 예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켰는데 다들 뭔가 나한테 말을 좀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예민하다니 방송 매일 하는데
뭔가 그날그날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 말들을 좀 이상하게 저기라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오늘 이상한가?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이상하니 오늘? 왜 그래? 채팅을 내가 분위기를 이제 좀 바꾸고 좀 환기시키자고 내가 엊그저껜가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선언을 했잖아. 그 저번에 한번 빡종하고 나서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휴방하다가 내가 쉬고 온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잡고 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 말들 좀한좀 살갑게 좀 하자. 서로 상호간에. 아이 무서워 죽겠네 방송 키자마자.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방송 켰는데 그냥 전자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무슨 닉네임 이름 불러달라 그러니까. 아그 이름 불러주는 내 입장에서는 부르기 싫어. 닉네임 왜 불러달라 그래. 옛날에 마리텔에서 백종원 씨도 방송할 때 채팅창에서 하도 무슨 맘, 닉네임 무슨 맘, 뭐 현준 맘, 누구 맘 이래.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 아우 저 얘가 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 얘기 이름 좀 불러주세요. 뭐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저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이제 계속되면 이제 스트레스지.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걸로 채팅을 스치냐 이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영양가 없는 그런 채팅을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알파카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의중을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 또 이러면서 또 시비 걸고 강퇴할 거야. 잘 가. 미워. 강퇴할 거야. 왜 자꾸 이름을 불러달라 그래? 바가지 없는 개돼지들 블랙합시다. 아이 또 시청자들한테 개돼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좀 서로 좀 기분 좋게 합시다. 왜 이렇게 뭐제 얼굴 보면 기분 안 좋아지나요? 그건 아니잖아. 좀 이쁘게 서로 이쁘게 좀 얘기 좀 하고 그럽시다. 닉네임 때문에 강퇴 먹었는데 블랙인가? 아니 블랙은 안 했어. 앞으로 니네 BJ님, 방장님이라고 불러 싸가지가 없어 아, 애들이. 또 이렇게 또내 의도를 또 이렇게 왜곡하네. 아니 서로 말 이쁘게 하면 좋잖아. 근데 왜 내가 뭐 나한테 예의를 지켜라 라고 한게 아니잖아. 왜 갑자기 청학동 선생 그 훈장님 빙의해가지고 왜들 그래. 아이 나한테 요자 안 붙여도 돼. 존댓말 안 해도 되니까.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코트야 밥 먹었어? 밥 먹고 킨 거야?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 야, 밥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오늘 왜 일찍 켰냐? 이런 식으로 다들 시비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오, 얘들 왜 이래? 당황스럽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지 좀 마. 아우, 무서워 죽겠어. 나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내 기분을 망치려 그러나 다들. 방송 켜갖고 기분 안 좋아질 필요는 없잖아. 그지? 아이, 또내 방장님, 내 BJ님.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왜 이러세요 시청자님들아. 예?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이해했지? 나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안 좋지 않아. 기분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난 초반에 얘기할게. 알겠지? 서로 좀 상호간에 좀 이런 분위기는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예.
아, 앵리 안 하잖아요. 내가 언제 앵리했어요? 네. 아니, 내가 앵리한 거본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알겠죠, 여러분들? 곧 안경 또 깨질 것 같은데 안경값 걷자. 그건 아니야.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고? 아니, 방송을 내가 대국적으로 하지. 그럼 내가 뭐 소국적으로 했나? 편하게 할게,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 뭐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 혹시 있나? 불만인 사람 있나요?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고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어. 아, 유도 질문 아니야. 함정 설치한 거 아니고. 아니, 불만 있으면은 좋게 얘기해도 되니까. 나는 불만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불만을 여러분들이 불만을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절대 없나요? 아이 참, 다들 내 눈치 보는 거고 좀 그러네. 그러다 왜또 싸운다고? 아니, 나는 시청자분들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네. 최근에 빡종 한번 하고 나서 많이 느꼈어. 머리 정리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네. 눈치 안 보겠습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블랙 강퇴 당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씨발. 왜들 이래? 다들 베베 꼬였구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 보면은 방송 억지로 한다고? 억지로 할 바에 방송 안 하지. 그 나는 좀 약간 전에서부터 느낀 건데 요 근래 요새충들이 난 너무 싫어. 이건 진짜 내 소신껏 얘기할게.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라는 게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요새? 요 근래? 너무 선동 아니야? 솔방하는 게 방송 어거지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기룡 언니 최고가 내 방송 잘안 보는 것 같아. 난너 처음 보는데. 너 누구니? 너 누군데 요즘 방송을 내가 어거지로 했다 그러니. 원래 개 대충 하는데 방송을 내가 개 대충 했다고? 와, 진짜. 그동안 솔방하면서 웃고 같이 웃고 시간 보내고 했던 그 시간들이 좀 약간 무색해진다.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정말로, 왜?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도 방송 켰을 때, 아니, 내가 다시 보기 리스트를 한번 볼게. 방송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런 줄 알잖아. 방송 자주 안본 애들은 아, 요즘 방송 거지같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보면은 6시간. 야, 이거 방송 시간이 얘기를 해주잖아, 목을 얘들아. 칠 값이요. 아니, 이거 봐봐. 어제 이제 녹음했던 거, 그리고 엊그저께 6시간 43분. 그 전에 11시간, 그 전에 5시간 30분. 3시간 46분. 이날은 조금 늦게 하긴 했네. 그 다음날 4시간. 그 전에 7시간. 4시간. 일단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씩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빡종 임팩트가 컸던 것 같다 제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방송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받을 줄은 몰랐네 오늘. 준비 없이 하는 건 맞다고? 뭐 어떤 준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 들어볼게. 아니 들어는 볼게. 뭐 무슨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준비를 했으면 좋겠냐고. 방송 준비를 안 하고 한다며. 뭐 뭔 준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 준비를 하고 방송을 켜라. 근데 무슨 준비를 할까쇼 물어보니까 그건 네가 준비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야. 자 이런 말해도 될까? 딱 말할게. 닥쳐. 뭔 뭘 진짜. 도시에 개미친 놈들이 무슨 방송 준비 얘기하고 있어. 방송 준비랑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일 일 컨텐츠 뭐 이런 거? 그래. 나는 오늘 솔직히 말할게. 나의 기분은 오늘 솔직히 난 오늘이 좀 낯설다. 오늘 방송이 나는 되게 좀 낯설다. 채팅창도 좀 낯설고 뭐 모르겠다. 왜 다들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저기 100kg 넘으면 생명 위태롭다던데 그만 먹으면 안 되냐? 그 2주 정도 쉬고 와갖고 그때 방송 켰을 때 뭐 도끼가 빠진 모습이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도끼가 빠졌다. 근데 그때 그 방송도 뭐 따로 딱히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 한 7시간인가 그날 뭐 전대 한번 하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
야, 그리고 나좀 약간 바라는 게좀 채팅창 내에서 여러분들끼리 좀안 싸웠으면 좋겠어. 사실은. 자꾸 서로 막 싸우고 이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팬들도 좀말 심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건빵들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가 뭘 해라, 뭐 뭔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요구사항 있는 애들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요구사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그 요구사항 한 애한테 뭐라고 하고. 약간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되고 있거든,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초반에 솔직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왜 그런지 나도 진짜 잘 모르겠어. 내가 원인이라도 알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볼 텐데. 막 초반부터 말들 막 너무 세게 하고 뭔가 다들 화가 나 있는 거 같아 갖고. 나는 그냥 사실 방송 준비할 게뭐 없어. 그냥 일단 방송 켜서 얘기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갖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고, 또 뭔가 내가 기존에 하던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미리 공지를 띄워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뭐 지금 크게 뭐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위태롭나 뭐 이런 생각을, 막 위기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 근데 그냥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나 지금 보고 나서 답답해하는 애들도 좀 있는 거 같고. 아, 그냥 평소 방송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저런 애들 말을 듣냐 이거 같아. 그러니까 다들 생각들이 너무 달라. 그좀 약간 극단적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방송을 솔직히 부담스럽게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 했던 것들이 뭐 솔직히 뭐 있어. 전대했다가 뭐 우슈 했다가, 그리고 뭐 소통 했다가 먹방 했다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잘못했다고도 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내가 솔직히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좀 너무 부정적이고 그런 시청자들을 좀 없애버리고 싶어,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좀 부정적이고 좀 그런 에너지를 뿜뿜 이렇게 풍기는 애들을 사실은 좀 없애버리고 싶어. 장기적으로 걔네들한테 막 멘탈 나가갖고 내가 막 화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던지는 것보다야 그런 애들을 계속 가지치기를 해줘야 어느 정도 분위기도 좀 잡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나는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일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을 좀 이쁘게 좀 해달라, 계속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무슨 말인지 알지? 뭔가 그래도 채팅창 보면 이렇게 좀 너무 드립 강박증 걸려갖고 뭔 말만 하면은 의미 없이 막 드립치고 이런 새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애들한테 질리는 것도 좀 있기는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런 부류들이 좀 많아서 좀 쳐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적반하장인가? 내가 좀 적반하장으로 구는 건가? 그래서 좀뭐 그런 생각이 든다. 아무튼 뭐 초반에 되게 의미 없이 이렇게 5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더 현타가 온다, 얘들아.
넘어가자 이런 거는 건빵이 건빵은 다 쳐내자 그러는데 그러면 너도 쳐내란 얘기야? 그건 아니지. 아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너무 건빵 애들 막 데리고 건빵들 좀 너무 이렇게 하대? 건빵들을 너무 하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빵이 팬닉 보고 막 이렇게 싸우고 건빵이랑 팬이랑 싸우고 보면은 팬닉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어디 건빵 놈 새끼가 이렇게 하극상이야? 재수없게 뒤질래 너? 약간 이런 느낌이고 건빵 애들은 또 야 너 팬가위바위 했으면 다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싸우는 것 같은데 팬닉 중에서도 괜히 의미 없이 건빵들한테 뭐라고 안 그랬으면은 좋겠다. 그런 좀 분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내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아니야. 그 예전에 그런 얘기는 했어. 근데 뭐 건빵들 중에 병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괜찮은 건빵들도 있다. 그러나 병신들을 다 때려잡고 보면 거진다. 90%가 건빵이더라. 건빵이라 꼬우면 진화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편견이 쌓인 거지 나도 어떻게 보면. 근데 최대한 나도 근데 건빵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채팅을 안 읽거나 뭐 개 취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내 방 와서 뭐 갑질 당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다가 내가 몸소 느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고. 아무튼 간에 어제 나 갔다 와갖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면서 좀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 보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프로토 해봤는데 270 땄당. 프로토를 했는데 270? 아 저거 토토? 270 땄는데 1000원 주네? 고맙다. 부자 되라? 부자 돼. 팔레트 일기야. 나는 그 말 전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는 일은 없는 일인 거야. 근데 자꾸 내가 알게끔 만들려고 하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이 난 더 싫어.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서. 요즘 뭐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주식인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뭐 재테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도 해본 적 없고 코인도 해본 적 없고 그런데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좀 스스로 잘 저기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 그 주식 기본은 알고 하자 강의 이글 올라왔더만 애들이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이 가는지 주식 보는 방법 뭐 그 전문 용어 주식을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나 그리고 테스마나 미안한데 네가 이렇게 길게 쓰잖아. 난 진짜 화가 나. 솔직하게 말할게 테스마나.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 처음이라서 팬이어서 별풍 쏘고 채팅 쳤는데 전자로 나가는 줄 모르고 성지 합천다 언제 하는지 물어봤다고. 물어본 게 잘못인가요? 넌 아직도 네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 되게 블랙당한 애들이 그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 블랙당했어요? 뭔 일이래요 이게? 뭐예요? 블랙당했어요. 이 지랄을 해.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너 같은 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냐? 어쩜 저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영악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상식적으로다가. 네가 했던 짓에 대해서 네가 경각심이 전혀 없잖아. 왜 블랙을 당했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그러면은 저번에 눈치 없게 행동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먼저지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더 풀어주기가 싫고 더 거기서 이 블랙당하는 애들 에 대한 그게 자꾸 쌓여 데이터가. 그러다 보면 또 나는 편견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제발 내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블랙당하는 건 일은 없어. 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마.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 점점.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테스마나? 그냥 유튜브에서나 보자. 아프리카로 오지 말고. 또 장문이다. 미치겠다. 일단 내 얘기를 해줄게. 장문도 이 좀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장문도 적당한 장문이 있어야지. 자기 감정 호소하려고 나랑 일방적인 소통하려고 방송 들어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들을 하니 부탁할게. 또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여전히 또 예민하네. 또 이런 애도 있네. 그냥 이렇게 하자. 나 그냥 오늘부로 나 진짜 오늘부로 결심했어. 소음기로 싹 다 싸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뭔가 나를 계속 건들고 싶나 봐. 나 결심했어. 소음기로 싹 다 싸 죽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소통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난 솔직히 정 만들기 싫어가지고 나도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건데 지겨워. 쌍비응제. 나도 지겹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는 또 이러고 있네. 약간 이렇게 막 결과론적으로 막 좀 이 깐족거린다 그래야 되나? 비꼬고 막 깐족거리고 이런 것들도 배기가 싫다. 그냥 이유 설명 안 하고 블랙을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머리에 바코드 박자 코트맨.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얘들아. 아무튼 좀 다 가려내기 힘들어. 부탁을 좀 할게. 오늘 다 뭐 저 불금인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대로 또 그런다. 감정 노동에 지친 유튜버의 최후 오죽을 보여줘봐. 그럼 못 건드린다. 아, 그 흑인 그 포켓몬 트레이너 하던 그분. 자, 우리 매니저들도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그 저 매니저들도 이거를 강퇴를 해야 돼. 아, 블랙을 해야 돼. 얘는 뭐 올 때마다 싸우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뭔가 베베 꼬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쳐내줘야 돼. 너네가 뭔 말인지 알겠지? 바람이 지금 있지? 그 베베 꼬인 애들한테 난 또 설명하기 입 아파. 사실은 나 솔직히 오늘 방송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초반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에다가 계속 시비 건 애들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 한마디 설명했다가 씨발 또 깎여나가네. 이래서 내가 건빵 보고 뭐라고 했던 거야? 이래서 내가 건빵 가지고 개지랄을 했던 거야 얘들아. 항상 잡고 보면 건빵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편견이 안 쌓이겠냐? 시청자들도 노이로제 걸리지? 주식 얘기하다 이래 되는데. 자, 다람아 이렇게 하자. 일방적인 소통하려고 하는 방송 분위기 이제 막 읽기 힘드네. 내가 메이챗에 써줄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건빵이 스마트 컨슈머라고요? 똑똑하시네. 들어가시고요. 예. 자, 좀 넘어갑시다. 또 누가 조두순 드립쳤어? 와, 진짜 대박이다. 나 힘들다 오늘. 나 진짜 힘들다 얘들아. 아, 왜들 그래 오늘. 진짜 방송 진행이 너무 안 돼. 방송 익은 과학이다 맞제인. 진짜 아니 잘 안 된다 오늘 얘들아.
나는 이럴 때마다 사람이 깎여 나가는 느낌이 들고 환멸이 들어. 좀 진행을 좀 할라치면은 자꾸 또 방해하고 자꾸 일 만들라 그러고. 야, 이게 유치원이냐? 어? 진짜. 아, 유치원이야? 아, 이러면 진짜 힘들어. 나 방종하고 나면 엄청 힘들 것 같아. 오늘 같은 계속 분위기라면. 방종하고 나면 진짜 너무 정신적 피로도가 클것 같아. 그만 좀 합시다. 아, 나 힘들어요, 진짜. 화는 안 나. 자. 나 진짜 그만 쉬고 싶다. 야들아, 나 방송 진짜 그만 쉬고 싶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냥 진짜 먹이 주는 것 같아. 이때다 싶어갖고 그냥 기어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새끼 멘탈 한번 터트려 볼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아. 몇몇 애들은 방송에 관심이 없고 그런다고 멘탈 안 나가는데 그 속내가 너무 보이니까 난 이게 진짜 환멸 난다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블랙을 야무지게 당할까? 다들 약간 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좀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진짜 오늘. 자자자. 자, 저기 펜챗은 안 할게, 얘들아. 펜챗은 좀 아닌 것 같고, 펜챗은 안할 테니까 진짜 좀잽좀 그만 날려줘. 부탁 좀 할게. 알겠지? 와.
아, 왜들 그래 오늘 진짜로. 와 진짜 이거 건빵 디펜스냐?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미쳤다 애들. 아이고 강박증 있냐? 어. 자 이제 넘어가자. 어 야 나 진짜 안되겠다 얘들아. 편챗 할게. 10분만 편챗 할게. 와 진짜 씨발 내가 편챗을 하는 날이 오네. 이게 그리고 또 흐름이 딱 막히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짜 할 말이 없어져 방송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 거고. 어 잠깐만 한 10분만 해놓을게. 10분만 편집 좀 해놓을게 얘들아. 어 그리고 저 뭐야 그 조만간에 일단은 카페에서 그 요즘 쇄도 하네. 뭔가 이렇게 그 차단 풀어달라는 게 방송도 그러고 카페도 그러고. 근데 카페는 내가 사실 뭐 크게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고통받거나 시달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치 없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어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내가 4년간 쌓인 그 데이터가 지금 한 2,200-2,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500명은 이제 광고충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 카페에서 좀 어떤 이런저런 사유로 어 좀 차단되거나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거를 오늘 기점으로 내가 12시 딱 되면은 풀 거야 전부 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막 50대 40대 아이디로 부캐로 가입한 애들도 좀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어 좀 풀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카페 이렇게 자꾸 광고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해킹당한 애들이야.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당한 애들이 그 광고충한테 해킹당하면은 아이디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나봐. 네이버 솔직히 안 하는 국민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지? 어. 이거는 후회할 짓이 아니고. 아니 사실 카페는 진짜 편하긴 해. 왜냐면은 이게 다시 가입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찍어야 되잖아 방문자 수를. 그리고 여긴 상대적으로 진짜 쉬워. 어. 딱 누르고 그냥 강퇴시키기 싹 누르면 그냥 끝나. 어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풀어줄 만한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뭐 또 메일로 왔더라고. 어 또잉이 저격해가지고 뭐라고 왔어 메일로. 어 억울하다고 정재원이라는 애가 이제 그 내용이 그거야. 어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이거가 이건데 이제 거기다가 개인 사견을 담았어. 어, 그러니까 항상 좀 차단당하거나 이런 애들은 진짜 과학인 게 뭐냐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다들 시사하는 바가 다르잖아. 정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역겹다. 슬픈 걸 상품화하고 K 감성 같으며 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미안한 감정은 보통 사과할 때 듣는데 국민 모두가 사과할 사건 아니다. 경찰과 주변 사람이 잘못이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지. 이거 내용으로만 토대로만 보면은. 근데 이제 정인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제 막 글에다가 이제 자기 사견을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글을 좀 세게 쓰거나 이런 애들이 약간 좀 거슬릴 수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래가지고 길게 써가지고 이제 뭐 또잉이 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또잉이 관련으로 메일 보낸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직장인이고 4년제 인서울도 나왔고. 아 근데 얘 뭐라고 또잉이 있나 지금? 회원이랑 존나 싸웠다고? 또잉아 혹시 내가 메일 줄 테니까 그거 링크 한 번만 해주면 되냐? 해줄 수 있냐? 매챗에다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사견을 넣는 건 좋은데 약간 공격적이야. 발언이 약간 좀 공격적이고 그러면 이거 오해할 수가 있다고. 나는 지금 정인이 그것 때문에 슬픈데, 뭔가 얘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건지 오해할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탈퇴를 당했는데 그 탈퇴할 때 이제 또잉이가 좀 세게 얘기를 했나 보지? 그니까 요즘 또막 싸우는 애들도 온게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삭제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글 쓰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댓글 아예 막아버려. 각자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좀 있고. 요즘 뭐다 광고하는 애들? 이런 글 써도 이제 탈퇴를 당하긴 해. 자기 영화 취향을 알려줄 호주야 테니까 영화 유튜브 좀 보고 추천해봐라. 왔는데 살 빼라 이런 그러다 거. 죽는다 너 아프리카는 감. 왜글 나오다가 저기 했지? 그래, 들어가라. 팬 가입하는 동시에 블랙 바로 때려줄게.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 글을 썼는데 내가 내 취향 이러니까 니네가 내 영화 취향 좀 이렇게 좀 써줘라. 뭐 이런 거. 이런 애들. 광고충 야무지네 이 새끼 이거. 이 박근혜 이 새끼도 강퇴했지? 이 새끼도 상당히 거슬리더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딱 보면 뭔가 좀 일베할 것 같은 애들이 좀 자주 싸우더라고.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해갖고.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있었던 그 둥지가 일베라는 극우 사이트다 보니까 말을 너무 세게 해. 근데 나는 꼭 일베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들이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성향이 우파 쪽이잖아. 그럼 말을 되게 심하게 해. 너무 세게 해, 말을. 나는 좀 그런 걸 느껴. 어머, 왜 저렇게 말넘심?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좌파는 약하게 하냐고? 아니, 내가 봤던, 그러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치 성향이 약간 우파잖아?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단어들도 좀 세고. 그리고 나 진짜 그 표현 좀안 썼으면 좋겠어. 피싸게. 굉장히 천박한 것 같아. 나 저기 그 이제 건빵 채팅 풀게. 아까 왜 얼렸냐면 그저 팬챗을 왜 돌렸냐면 하도 애들이 어그로 많이 끌어가지고. 야그 진짜 그 인터넷 용어 중에 피싸갠가 그건 진짜 에바 같아. 그 여성을 얕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 비하성 단어거든. 약간 그 그런 거지. 뭐 소추? 뭐 한남? 한남 소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와, 근데 카페에서 그거를 봤어. 그 피싸게라는 그 워딩을 보고 나서 와, 씨발 여기 일벤가? 약간 진짜로. 심하더라. 그치.
존나 천박하지. 아, 아무튼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못 찾겠어요. 삭제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삭제했을 거야. 그게 있어. 그 어떤 사안이 있거나 어떤 정책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들 윤리적인 기준이 저마다 다르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자기 사견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글을 써버리면 쎄단 말이야. 그게 자체가 남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 신념이 워낙 강하면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좀 정치인들 닉네임, 뭐 닉네임을 아까도 그 닉네임 박근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애들 보면은 좀 워딩이 다들 좀 세더라고.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 착장 죽장 이것도 안 썼으면 좋겠어. 카페 내에서 이거는 진짜 금지호로 걸어놔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와, 중국에 뭔 소식 있으면은 오늘도 소름 돋더라. 중국에 어떤 그 뭐 이제 아 내가 봤던 거 보여줄게. 카페를 이제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글이 있었거든. 요즘이라고 지금 나오나? 요즘 아니고 그 꼬맹이들이 맨홀 그 제목 뭐냐? 뭐라고 쳐야 나오냐? 장난? 그래 그래 여기 있다. 중국 잼민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 혐주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를 봤었어. 이게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맨홀 뚜껑 있잖아. 거기 조그만 구멍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넣는 거야. 뭐 폭죽 같은 거를. 여기 지금 두 번째 짤 봐도 꼬맹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 하수구에 보면 메탄 가스 있잖아. 메탄 가스가 이제 그 동물한테도 생기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방구가 메탄이야. 약간 이런 그 하수구에 흐르는 이제 메탄 가스 여기에다 이제 불 붙여가지고 그 맨홀 뚜껑이 이렇게 펑 솟는. 그리고 약간 좀 되게 위험해 이게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완전 날아가 버리거든. 진짜로 보고 나 좀 놀랬어. 봐봐, 날아가 버리잖아. 그리고 이건 너무 극혐이라서 못 보여주겠어. 맨홀 뚜껑에 이제 얼굴이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가 덤블링 두 번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뚫린 맨홀 뚜껑으로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딱 저 CCTV로만 봤을 때도 거의 즉사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스스로 착해지는구나. 아이 착해. 이렇게 미세먼지 좀 줄여보자. 좋다. 어릴 때부터 서로서로 착해지면 좋지. 올해 착한 어린이상 수상 후보. 로켓 마냥 푸슝 날아가네. 착해지는데 위아래가 있나? 야, 이게 진짜 나라냐 얘들아? 야, 나 진짜 카페가 이거 인류애를 잃어가는 것 같아 진짜로. 아니 뭐가 훈훈해? 아니 재밌어 이게? 와, 왜 웃냐고? 아니 기가 차서 웃는 거야. 내가 이게 웃기다고, 이 댓글이 웃기다고 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갖고 실소화의 웃음이야. 실소화하는 거야 이거. 이 새끼 왜 이렇게 감성적이냐고. 아니 야, 그러면은 코트F 회장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다른 커뮤도 다 저렇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 야, 예를 들어서 남자 회원수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그럼 진짜 개노답이야.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 들고 타더라 퇴근길에. 야, 있어봐 있어봐. 야, 내가 펜콜에서 쳐볼게. 중국. 요즘 사실은 댓글이 웃겨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논란 생길까봐 까는 척 보여준 거잖아. 헛소리 하지마. 애기물소 광우. 야, 경고야. 헛소리 하지마. 제가 링크 드릴게요 형님. 그래, 펜코에도 같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돼. 링크 드렸습니다. 펜코에서도 이런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할게. 근데 이렇게 중국 사람이 어떤 그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사망사고, 사망사건, 뭐 불박 박스, 불박 영상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착 깨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무 그거 아니야? 너무 인종차별적이다. 어? 그거 아니냐? 봐봐, 같은 내용의 자료야. 봐봐, 그지? 아직도 하는 중국 맨홀 장난. 어떻게 나라에 그 병신들만 모여 있지? 이것도 신기하네. 다섯 번째는 봐도 봐도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애가 저리 되는데 참나. 계속 착해져라. 야, 형 이제 어때? 반중이 요즘 트렌드야? 와, 뒷골 땡기네. DC는 원래 그러고. 예시 하나 더 있어? 임벤. 임벤? 인벤은 그냥 게임돌이들이 많은 곳 아니야? 그냥 볼게 그래.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내가 인정할게. 그래, 반중은 뭔가 좀 트렌드한 것 같,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카페에서라도 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떨까? 어? 야, 보기 안 좋잖아. 사고 당하고 이런 거 가지고 착해졌네, 어쨌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인간적으로다가. 어느 커뮤나 약간 좀 중국 소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건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카페라도 좀 이렇게 좀 솔선수범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정부의 개가 되었다고. 약간 내가 회색 분자 그런 거야? 중국이 우리나라랑
김치랑 한복이랑 다 뺏어가려고 하잖아.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우아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워딩을 막 착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 내 말은 카페 내에서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덴데. 물러 터지면 다 뺏긴다. 코진핑이래. 아니 코진핑은 좀 아니지 않냐 얘들아. 아니 나 착한 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보다 보고 이게 맞나. 왜냐면은 우리도 뭔가 욕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대상이 땡보시 요즘 너무 순한 맛이네. 아 이거 그러니까 들어봐. 그런 대상이 그런 성역이 있잖아. 성역이 뭐냐, 애기들은 건들지 말아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제 내 소신대로 얘기할게. 애기들 완전 애기 미취학 아동들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이렇게 그런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이미지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아 이제 물어볼게. 난 내가 진짜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색이 면상 왜 닮았냐? 맨홀 뚜껑 터트릴 수도 있지. 우리나라는 어릴 때 1층 마트에 휴지로 불 붙이기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맨홀 뚜껑 터트린 차라리 그... 중국보다 일본이 나은. 내 말이 요지를 모르겠어? 맨홀 뚜껑에다가 장난을 쳐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중국 꼬맹이는 욕을 처먹어야 마땅하지. 어? 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랑 저기도 없고 그냥 길 지나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애기들이 있으면 거기다가까지 악플을 달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지. 나는 내 소신은 그거야. 너은 애가 아니라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맨홀 뚜껑에 맞은 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욕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다니까 우리 카페에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이 없는 건 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애기잖아, 애기. 애기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뭔 말인지 알지? 예, 망친한 편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진짜 뭐 막 소신을 얘기해도 뭔 좌파 우파 이걸로만 저기라네. 이제 벌써 내용 소식 정하네. 착장 축장 쓰지 마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야 친구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말들이 너무 심해. 아 이제 내가 글 쓸게. 내가 글 쓰고 이거 뿌리 뽑자. 얘들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 중국에서 좀 우리나라한테 잽을 많이 날리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죄 없는 그 애기가 커서 김치 뺏고 한복 뺏는 겁니다. 농약 칠 때도 벌레 먹기 전에 치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근데 형 좌파운 맞긴 하잖아. 이게 맞나 싶더라. 아니 진짜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없는 중국인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하는 건 아니지. 아니니? 어. 글쓸게. 이건 진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다른 사람이 안 맞은 게 어디야? 투표로 하자고? 야, 그러다가 우리 카페 진짜 찍힌다. 어, 그러다 찍혀 정말로. 어. 아이 무슨 정부랑 뭐가 내가 커넥션이 뭐가 있겠어. 어. 잘못이 없는데도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기에 크면 무조건 잘못을 저지를 걸 알기에 그러는 겁니다. 형 그럼 성 같은 걸 그어줘. 그래야지 내가 정지를 시키지. 그러니까 또잉아 이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짤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거슬렸던 거는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뭐 6명, 7명의 중국인들이 모였어.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잘못을 이렇게 뭐 억지로 그거를 이제 그 의도를 했거나 의도치 않았거나. 혹시 형 집에 도청 장치 있는 거? 아, 그런 거 아니고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야. 6명의 이렇게 그 대림동 가면 생각 완전히 바뀐다. 키키키키. 아, 그러니까 들어봐봐. 그래서 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이게 좀 뭔가 민폐를 저지르거나 아 그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어 그래 이런 거 뭐 중국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회의 앙심을 품은 기사 호수로 돌진 이거 이제 그 어 요즘 휴방도 잤다 했더니 중국인 여자친구 사귀나 보네. 아이 개소리하지 마. 그 승객이랑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교량 아래로 돌진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건 누가 욕 먹어야 돼? 누가 욕 먹어야 돼? 이 기사가 욕먹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 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같이 뭐 이렇게 그런 사망사고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욕은 하지 말아야지. 난 내 말은 그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이런 거에 보고 이런 거 이런 자료에다 댓글로 어우 뭐 다 같이 착해지려고 작정들을 했나? 그래 계속해라 더 착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좀 아 씨발 이거 에바하지 않나? 어 어 나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어 이거 여기도 댓글 봐봐. 귀인이요. 왜 하필이면 중국에 포커스 잡는 거야? 마라탕 맛있게 먹어서 그러냐? 아이. 아, 야, 진짜 내 의도를 모르겠어서 그래. 피해 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지. 비하하지 말고 욕할 욕 먹을 그런 명분이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출신 성분이 중국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알겠어. 그래.
관리라도 좀 그렇게 해달라 이거지. 아. 고심 끝에 한 말이야. 뭔 중국 소식만 있으면 거기 댓글로 착장 죽장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 어. 이해 가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분열되어야 그러니까 할까? 알겠어, 알았고, 알았고. 그러니까 카페 내에서라도 좀 그러지 마라. 시진핑의 설.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랬던 거야. 이제 애들 내가 공지를 썼었어. 니네 인종차별하지 마. 니네 뭐 성차별하지 마. 이러면서. 연초부터 합의되기 프로젝트. 아, 들어봐. 니네 인종차별하지 말고 뭐 성차별하지 말고 얼마 전에 뭐 흑인 무슨 뭐 사건이 있었잖아.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시위 일어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흑인이 내가 충격받을 때가 있어. 한 번씩 댓글로 그냥 나는 솔직히 눈팅을 하는 편이라서 자료를 이렇게 좀 훑어보다가 좀 댓글 이제 좀 스크롤 쑥 내리다가 이제 댓글을 봤어. 봤는데 니네 다시 모카밭으로 가야겠구나. 어? 노예 시절 생각 못하네. 이러면서 이런 그 차별 그 흑인 인종 차별 이런 글을 쓰고 와. 그러니까는 이제 보다가 이거 좀 아닌데 싶은 거야. 왜냐면 이게 그냥 커뮤니티도 아니고 어쨌건 내 이름 걸어 놓고 하는 거잖아. 어. 이해 가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다 그 외부인들이 봐도 우리 카페를 그냥 약간 뭐 일베 같은 그런 데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내 생각도 아닌데 어쨌건 내 이름을 걸어 놓고 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종 비하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뭐 축구 선수 중에 이지랄하면서 이렇게 한 애들도 있겠지. 근데 그럼 그 새끼만 욕하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뭐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나 안 웃었어. 진짜 신께명새코 안 웃었어.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글을 쓰고 있는데 아, 솔직히 요즘 뭐 중국에서 좀 선을 많이 넘긴 하지. 뭐 김치가 자기네 고유 문화, 무슨 뭐 한복이 자기네 거다 하면서 막 약간 좀 문화적으로 약간 약탈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래 솔직히 뭐 중국은 그럴 수가 있다. 그냥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들이 예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썼을 때 중국은 단 중국은 좀 제외를 하겠다. 중국은 좀 잘못이 있고 우리가 좀 반감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와 근데 그걸 한번 풀어줬더니 뭔 글마다 중국 그 워딩만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들 마냥 그렇게 무슨 착장죽장 막 댓글로 막 줄줄이 그냥 댓글 달고 있고 너무 비하를 심하게 하길래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이해 가지? 그래서 오늘부로 좀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같아. 아무튼 애들도 좀 댓글 달고 그랬는데 진짜 아씨
자, 아무튼 좀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이해가죠? 이해가지? 그렇게 좀 해줘. 다들 노력 좀 해줘. 인정? 아, 머리가 아프네. 다른 커뮤니에 비해서 좀 뭔가 재밌긴 해, 우리 카페가. 나도 재밌어 보면서. 근데 너무 눈살 찌푸려지는 짓은 하지 말자, 서로. 아무튼 그렇고, 우산 조회수가 100만 넘겼다네. 이제 100만 넘겼구나. 그래요. 철구 이제 뭐 복귀한다더만, 내일 모레. 솔직히 커뮤니티들로 비교하면 안 돼. 같은 팬카페인 우아꾸 카페랑 비교를 하자고. 우아꾸님 카페는 진짜 팬카페로 돌아간다, 거기는. 진짜로. 거기는 정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는 이거저거 되게 관심들이 많잖아. 급이 급팬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도 관심 많고, 뭔가 다들 약간 호사가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는 혐오가 없어. 갑자기 뭐 정치적인 게시물이나 그런 거 올리거나 그러면은 서로들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또 뭔 종교네 뭐 이런 거 하지 마. 에이 하지 마 그런 거는. 나한테 큰 숙제가 오늘 주어진 느낌이다.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 여러분들의 좀 그 너무 톡 쏘는 성향, 너무 날카로운 성향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밝힐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바뀌자. 할 수 있어. 알겠지? 형이 가르친 거야? 내가 가르친 적 없어. 너네 성향이 그런 거지. 역겨워지겠다고? 아, 그게 아니라 중국, 비단 중국 그 얘기만 뿐만 아니라 아우 씨발 머리 아파 라고 알라신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사람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 형님 김정은 개새기 해보세요. 시진핑 S올 해보세요. 씨발 진짜. 알았어. 아 진짜 너무 유치하다. 김정은 개새끼, 시진핑 애솔, 시진핑 씨발놈. 됐지? 아 이런 거 시키지 마. 내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눈살 찌푸려진다니까. 일반인들 눈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센 워딩을 좀 줄이자. 너무 자극적인 저기를 하지 말자. 이런 거야. 이 집 성향 확실하구먼. 그러니까 다들 이해 좀 해달라고. 이해 가쟁 이제. 오늘 영상 안 올라오냐? 랄프야? 네. 왜? 중국을 비판하더라도 비하 일반화 욕은 삼가하자.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그래 착해져라 이런 것도 하지 마. 됐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